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왓츠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북한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유엔을 방문을 하면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언급을 좀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북한이 이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아직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측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의 적대 정책이 일단 철회가 되어야 이게 선 조건이 되어야 종전선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아직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북한 측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시장에서도 대북 관련 종목들이 크게 뭐 움직이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오늘 시장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먼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왓츠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왓츠업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번 크게 출렁인 이후에 계속 연이어서 반등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헝다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엇갈리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당국에서 이거 파산할 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본 걸로는 이제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 경제적인 충격이 올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쪽으로는 이게 그쪽으로 크게 그런 어떤 충격을 줄 것이라고는 저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외평채 쉽게 얘기해서 달러나 유로화 채권으로 발행했던 이 헝다의 이 채권들이 그래 발행량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중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어느 정도는 약속을 한 듯한 발언을 일단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문제는 어쨌든 중국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정리하는 선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표현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는 헝다 리스크는 글로벌 위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의 즉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나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여러 가지를 보시게 되면 우선 3대 지수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그 단기적인 조정 즉 어떤 이벤트로 인해 잠깐 주가가 출렁한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일단은 유가를 보시게 되면 유가가 일단 국제유가는 오히려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 건설하고 유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단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영미권 건담 유럽 쪽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업보험 청구가 일단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상당히 많은 실업자가 고용이 지금 많이 저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오히려 FOMC에서의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반등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오히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부채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테이퍼링 이거에 대한 얘기로 다시 이제 얘기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일단 미 하원에서는 일단 부채 상환을 일단 내년 12월까지 일단 유예를 하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이거를 부결해서 이제 기간 내에 통과를 못 시키게 하려고 할 텐데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치 맥커널 공화당 상원 의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낸시 팔러시 하원의장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공조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각종 외신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지만 아무튼 요 필리버스터를 어떻게든 피해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내에서 이 연준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물론 점도표상으로는 내년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의원들은 의견이 모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과연 고용이 이런 상태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제 이걸 커버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해가지고 오히려 조기에 금리 인상을 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진짜 강경한 얘기까지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요걸 잘 막아주느냐, 그리고 혹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고용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높은 상태인데 금리가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태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시 고용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길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부채 상환은 이제 내년까지 연장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유동성을 더 크게 끌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다시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좀 더 완만하게 그 횡보하는 그런 증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쪽은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FOMC 발표 이후에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지금부터 다시 상승했다는 얘기죠. 네. 즉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이슈가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뭐 생각보다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뭐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우리 시장에? 저도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연휴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풍파를 그야말로 살짝 넘어갔다고 그쵸, 보는 거죠. 연착륙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연착륙했고 오히려 좀 견조한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견조하게 우리는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 여기서 우리는 그 주목해야 되는 게 환율이 지금 현재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그랬다가 그래도 이제 한 10원 정도 빠져서 1180원대 정도에서 지금 일단 마감을 하긴 했지만 네. 이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제 증시라든가 다른 금융시장에 들어올 때 일단 변수가 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어쩌면 4분기 이후로 조금 더 뒤로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어찌됐든 중국 내에서의 이 충격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헝다 관련된 업종도 쉽게 얘기해서 건설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선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제 경기 민감도가 일제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 단기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경기 민감주가 어제 좀 크게 흔들렸는데 네.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일단은 우선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헝다가 과연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선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파산으로 갈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연착륙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은 사장을 교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유동성 자산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지금 몰려있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제 연착륙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자구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서 망하게 할지도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이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뉴욕 시장은 지수로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지난주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출렁거렸을 때 이때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서 최소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돼서 이 주가의 향방이 어느 정도 보였을 때 그때 움직여야지 지금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한마디로 이제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죠. 쉽게 물릴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는 오늘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이번 월요일에 하락을 만회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김성규 소장의 의견 함께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